아와이쇼 유지입니다. 자, 오늘 또 신비아파트 고스트헌터 오랜만에 업데이트 미리 보기가 떠가지고 바로 한번 또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지금 스튜디오가 아니라서 집에서 또 굉장히 좀 빠르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 촬영을 하는 거니까 얼굴이 안 나오더라도 오늘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번 신비아파트 고스트헌터 같은 경우에는 할로윈 특집입니다. 오, 이거 뱀파이어거든요? 야! 그 카드에서만 보던 요아임! 야, 요아임이 드디어 나왔네요. 2.019 업데이트 미리보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비아파트 고스트헌터입니다. 다음 업데이트 미리보기를 공지합니다. 신규 캐릭터 이안이 또 새롭게 추가가 되고요. 야, 이안이 도 드디어 나오는구나. 내 이름은 이안이야. 난 눈을 지켜줄 기사야. 그 저기 뭐냐, 또 우리 또 가은이의 수호기사 컨셉인 이안이가 드디어 나왔네요. 이안이 같은 경우에는 고스트 헌터로서 등장을 합니다. 할로윈을 맞이하여 축제가 한창인 고스트 헌터, 그 현장에 뱀파이어가 나타나 축제를 방해할 계획을 세운다. 뱀파이어의 왕 이안은 우사첩이 나타났을 때처럼 자신의 일족 때문에 할로윈 축제가 엉망이 되지 않기를 바랐기에 직접 모습을 나타내어 뱀파이어를 포획하기로 결정하는데, 새롭게 추가될 이안 캐릭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셨네요.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안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S급이나 SS급으로 등장을 해서 잡는 것도 나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캐릭터로 나왔으니까 또 새롭게 나오면은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로윈 이벤트가 또 있네요. 호박을 찾아라고요. 빅년 포획을 할 때마다 이게 또 저거를 주나 보네. Trick or Treat, 죽은 자의 영혼이 돌아온다는 귀신의 축제 할로윈. 귀신을 포획하는 고스트 헌터가 이 축제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지. 하리, 강림, 미온, 거기에 이안까지 멋지고 예쁜 할로윈 본장을 하고 할로윈 축제에 나타난 장난을 치는 귀신들을 포획한다. 귀신들이 숨기고 있는 신비 모양 호박을 모아 사탕처럼 와르르 쏟아지는 선물 세트를 획득하자. 호박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는 신비가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이죠. 뱀파이어 3종 귀신이 추가됩니다. 와, 야, 이거 얘네들 왜 안 나오나 했는데 드디어 등장을 하네요. 고스트 추가 및 레벨업 이벤트예요. 야, 요번에 랩 업데이트 내용이 상당히 많네요. 로비 이벤트 버튼을 통해 진행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 또 11월 5일, 약 한 달 정도 진행을 하겠네요. 첫 번째, 요하임. 이안을 잡고 뱀파이어의 왕을 노리는 녀석이었죠. 아, 근데 이게 좀 등장 모습이 별론데? 좀 정면 모습을 보고 싶은데. 너무 못생기게 나온 거 아니야? 자, 그리고 발로우. 야, 그 또아임의 집사죠. 발로우까지 나왔네요. 얘가 사실상 약간 쩌리 같은 느낌인데 얘도 취급을 해주네요. B급으로 나왔습니다. 요아임은 S급이고요. 시온! 마지막 시온 같은 경우에는 얘는 A급이네요. G 요아임이라든지 요아임 X 같은 것도 곧 등장하겠네요. 시온, 네, 이 안의 형이죠. 얘는 그냥 고스트 피규어 모습이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귀여운 맛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신규 귀신 아이템 4종도 새롭게 추가되고, 할로윈 복장! 오! 야! 호호! 요번 할로윈 코스튬 퀄리티가 괜찮은데요? 저는 요거랑 요거. 예, 세 개 마음에 드네요. 이거는 좀 귀여운 버전인 것 같고. 그리고 로비 배경도 이제 할로윈 컨셉에 맞춰서, 예, 할로윈 배경으로 바뀝니다. 기존에는 그 약간 여름 스타일의 버전이었죠. 퍼즐 스테이지에서 또 고스트 세 종이 새롭게 추가가 된다고 하거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할로윈 업데이트 기념으로 미리 보기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뭐 핵심은 이안이랑 요 뱀파이어 3종 귀신 추가가 되는 게 핵심이겠네요. 일단은 뭐 S급, A급 이렇게 나와가지고 잡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또 빅엿 오지게 태워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오늘을 기해서 신비아파트 고스트헌터 할로윈 업데이트 미리보기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업데이트가 되면은 저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